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향 듀얼링크스 플레이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유향 듀얼링크스 팩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향 듀얼링크스는 지금 팩이 얼티밋 라이징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일단 모은 돈은 지금 돈이라 보석이죠. 보석은 1660개입니다. 10팩에 500개씩이니까 한 30팩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봉. 뭐가 나올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보 한 마리면 뭐 그렇게 크게 좋은 게 나오는 건 아닌데. 네, 노멀, 나요. 또 한 마리. 그리고, 이번에도 벽이 없네요. 한 마리. 네, 20, 유한. 네. 그리고, 세 마리! 그 모이타리아는 슈퍼레어카드가 나옵니다. 뭘까? 슈퍼레어카드가 나왔네요. 또 한 마리면, 그렇겠죠? 그래도 여기서 엘리멘트 소유자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진 않죠? 또 한 마리. 그게 좀 채널이 약간 나쁘진 않죠, 지금. 모더사카스. 마리. 무카무카. 네. 이건 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다 한 마리씩 밖에. 첫 번째 거는 좀, 슈퍼레어 한 장 빼고는 나오지 않았네요. 그럼 이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10팩. 이번엔 바로 나오네요. 뭘까? 오, 지금의 사상무상벌레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3개. 과연? 심판자 슈프레어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여기서는 레벨 이후 2200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이번에도 괜찮게 나왔고, 이번에도 과연? 네, 노화의 저주가 나왔네요. 그러면 카드인가? 그 다음 나다르크. 이번에는 이거 낚시 보이는데? 기대도 될 것 같은데요? 드래곤 좀비 같은 경우는 레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공유가 1600이기 때문에 레벨 하이 1600은 상당히 높죠, 여기서는. 나온 카드에 보면은 이번에 나쁘지 않네요. 조금의 사성무당벌레도 있고, 심판자의, 이 정도면 좀 할만할 것 같습니다. 특히 드래곤 좀비 같은 1600이면 우선 상당히 파급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시 나와버렸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10팩. 루타리오 카드가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도전. 과연 도전 성공할 것인가? 구입. 이번에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와, 장수! 당사 나왔습니다. 원터킬 콤보로 사용했으니까 그렇죠? 이번 슈퍼레이션이 나와주면, 아직까지 뭐. 특별한 건 아직 없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1550에 1200이니까요.
장수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링크에서 원턴킬 콤보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장수 나온 게 좋긴 한데 뭐 나머지 나온 건 좀 약간 그렇네요. 이 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바람 속성에 1550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걸 좀 더 앞으로 대배도 강화시켰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엑스레이더 같은 게 나오길 바랬습니다. 여기선 좀 하급치고 강력하거든요. 레벨사의 1700 좀더 힘들지만 뭐 그래도 저지만 심판자가 한장 나와준 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석 좀더 모아서 뜯어봐야겠네요. 네, 오늘 개봉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